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토카입니다. 오늘 알 콘텐츠 나무위키 읽기인데 오늘 키위 나무위키 볼 거예요. 키위, 여러분들 좋아하는 키위 나무위키 보겠습니다. 오늘 키위 맛있겠다. 새콤달콤한 키위 맛있지, 그쵸? 자, 키위. 키위. 자, 개요.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토종 조류로서 뉴질랜드의 국조이자 나라의 상징이다. 아, 뉴질랜드 국조예요, 키위새가? 자, 한때 유전자 연구를 통해 모아에서 분리되어 나왔던 학설이 유력했었으나 헷갈릴만하네. 닮았다 조금. 그런 학설이 유력했었으나 현재 이 이론은 사장되었다. 키위가 유전적으로 코끼리새와 가깝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좀 비슷할지도? 우리가 지금 키위새라 그러잖아 원래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먹는 키위가 한국어로 키위니까 그거를 좀 차별하고자 키위새라고 부르는 거지 원래는 키위가 이름인 거네요. 그래가지고 여기 나무위키에서도 계속 키위 키위 이렇게 키위새라고 안 하고 키위라 그러잖아. 그것 때문에 근데 느낌이 더 이상해. 키위에 가까운 친척 중 한 종류가 키위의 서식지인 뉴질랜드라 그러니까 좀 그렇다. 생태, 야행성이며 날개가 퇴화하여 성인 남성의 엄지손가락 정도의 작은 돌기로 남았다. 타조와 같이 날개가 퇴화하여 나는 능력을 잃어버린 대신 다리가 잘 발달되어 잘 달린다. 아, 하긴 그렇게 동글동글한데. 긴 부리 끝에 콧구멍이 있어서 이를 이용해 후각으로 먹이를 찾는데 주로 곤충류, 특히 지렁이를 주로 먹는다. 본래 키위에게는 천적이 없었으나 이주민이 데려온 외래종에 의해 멸종위기에 처해 보호를 받는다. 아, 지금도 멸종위기종이에요 키위가? 야, 이게 근데 국조인데 멸종위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주로 고양이나 쥐가 이 새에게 천적이라고 한다. 아, 쥐한테도 저? 쥐가 원래 새 같은 거한테 완전 천적 아니야? 천적이 없는 세월이 너무 길었던 탓에 자신을 방비하고 천적에 대비하는 본능적인 습성이 전무하다. 와 이건 자연이 근데 너무 신기하다. 천적이 없는 세월이 너무 길어가지고 방비가 안 돼 있다는 게 이게 너무 신기하면서도 안타깝다. 그치? 잘 도망치거나 잘 숨거나 해야 살아남겠지만 그렇지 않으니 문제다. 게다가 번식률이 낮은 것 또한 문제. 하, 왜 이렇게. 야, 저번에 읽은 바퀴벌레는 어떻게든 악착같이 살아남는데 얘네는 그냥 그쪽은 테라포마스 두둥둥 이러고 있는데 얘네는 키위새 지렁이 맛있다 그냥 이러고 멍하니 있다가 그냥 오? 쥐나 막 그런 애들이 물어가면은 아 좋됐다 다시 신은어 이러고 그냥 죽어. 과거 천적이 없었을 때에도 개체수가 잘 늘어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키위의 신체 구조 때문이다. 정확히는 암컷이 품는 알 때문인데 키위는 1년에 알을 딱 한 개 낳는다. 그런데 그 한 개의 크기가 성체 암컷의 1대 4 심하면 1대 3 크기라서 알을 낳다가 죽는 암컷이 많다고 한다. 몸무게가 1.35에서 4kg 정도인데 와 추루보다 저거 추루가 지금 5kg인데 살 디룩디룩 쪄가지고 키위 알의 무게가 420g 남짓이다. 이 정도인데 키위 알의 무게가 420g이야? 몸짓이 비슷한 새가 낳는 알의 무게가 70g 정도이니 무려 6배나 무겁다. 그래서 키위 새끼는 알에서 갓 나왔을 때도 상당히 크다. 단순 비교하면 50kg 여성이 15kg짜리 아이를 낳는 셈이다. 보통 신생아 몸무게가 3kg 내외라는 걸 생각하면 죽을만한데 진짜로? 와 이거 봐봐. 알을 맨 키위의 엑스레이 사진. 인간도 복강이 줄어들어 주요 장기들이 위로 이동하는데 이쪽은 아예 알이 다 알에 다 눌려있다. 참고로 가슴에 하얀 것은 키위 암컷의 심장이다. 장기에 밀려서 심장이 아래로 내려온 거야. 이 상태로 직원 잘못 맞으면 죽어 그냥. 와, 야 이거는 척추측만증이 제대로 왔는데? 특성, 호기심이 많은 편이라서. 아 왜 죽으려고 그래? 아 왜 호기심까지 많은데? 호기심 많은 다 죽는다고? 와 진짜 이거 멸종하는 특성 다 갖고 있는데? 호기심이 많은 편이라서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따라다니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그래서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에게 사랑받는 새이기도 하다. 마오리족 전설에 의하면 키위는 숲과 새들의 정령인 타넨마후다의 보호를 받으며 키위의 털은 타넨마후다의 신비로운 힘을 간직하고 있다고 믿었다. 때문에 키위의 깃털을 모아서 의식용 망토를 만들기도 했다. 단 이때 절대로 키위를 죽이거나 일부러 털을 뽑아서는 안 되고 털갈이 철에 키위가 흘린 깃털을 하나하나 모았다고 한다. 아 이런 거 얼마나 좋아. 어? 이게 이상적인 자연과 인간의 삶이 아닌가. 마오리족 고트. 다만 똑같이 신성시 여겨진 뉴질랜드 장어 투아타라를 종종 마오리족이 잡아먹기도 했던 만큼 키위새도 예외였을 리는 없다. 왜 갑자기 동심을 부숴? 왜 적어놓는데? 왜 동심 부숴? 자, 이름의 유래.
키위라고 하는 이름은 마오리족이 새들의 울음소리를 흉내낸 의성어에서 유래되었다고 추정한다. 우리나라로 치면 개를 멍멍이라고 부르고 고양이를 야옹이라고 불렀다는 식이다. 아, 그럼 키위들은 키위키위 이렇게 울어가지고 아, 너희들은 키위야 이러고 지어졌던 거야? 원산지가 중국인 과일 키위 역시 중국색을 빼기 위해 키위새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키위란 이름이 붙었다. 아, 중국 출신이야 키위 과일이? 다만 키위새를 몰랐던 사람 중에는 거꾸로 과일 키위에서 새 키위의 이름이 나왔다고 여긴 이들도 꽤 있다. 뉴질랜드인은 대표적인 별명으로 키위를 또 쓴다고 하는데? 뉴질랜드인뿐만 아니라 뉴질랜드의 무언가를 지칭하는 말로 폭넓게 쓰인대요. 예를 들면 뉴질랜드 달러는 키위 달러, 뉴질랜드 음식은 키위 푸드, 뉴질랜드인이 경영하는 회사는 키위 오퍼레이티드 등의 문구를 삽입하기도 하며 대충 아무거나 싸잡아 앞에 키위만 붙여줘도 오케이. 뉴질랜드 내에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 외국인이 생각없이 내뱉은 키위라는 말에 주변 사람들이 본인들 얘기하는 줄 알고 쳐다보기도 할 만큼 뉴질랜드에서 키위라는 말은 매우 빈번하게 사용된다. 아, 이게 인종차별이 아니네. 이거 약간 한국의 김치 같은 거네. 아니 근데 한국인들은 김치남 김치녀라 그러면 기분 나빠하잖아. 근데 여기는 Hey Kiwi 이러면은 Oh why? 이러면서 그냥 받아준다는 거 아니야. 뉴질랜드인들은 자기들을 스스럼없이 키위라고 즐겨 부를 뿐더러 외국인들이 자신들을 키위라고 불러도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건 문화가 되게 잘 되어 있다. 처음 만나서 자기소개를 할 때 안녕 난 키위야 라고 할 정도이다. 너무 귀엽다. 키위라는 어감이 되게 귀엽잖아. 안녕 난 김치야. 야, 니들이 하니까 좀 뭔가 야 그거 아니야? 그 꼬맹이들 따라다단 따라다단 하고 춤추는 거. Hello, I'm kiwi. Hello, I'm kimchi. Hello, I'm sushi. 따라다단 따라다단 따라다단. 씨발. 조류 키위 때문에 이런 말장난이나 키위새를 가공해 키위를 만들었다는 유머가 있다. 심지어는 키위새의 RGB 키위라는 디테일한 그림까지 만들어지는 듯. 이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진짜로 막 옛날에 헷갈려하는 사람들 진짜 있지 않았음? 옛날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키위새가 새끼를 낳는 방법. 어? 어? 알지비냐고. 이러면 멸종위기종 아니지. 이러면 유해종대잖아. 이러면 개마라지잖아. 아기가 태어나고 머리를 깎았다면 몇 개월 후 머리가 듬성듬성 나는데 이때 아기 머리가 키위와 비슷하다. 그래서 장난기가 있는 부모들은 키위의 상표를 떼다가 아기의 머리에 붙이는 장난을 치기도 한다. 와 키위다. 아 재밌었다. 아 키위새 재밌네요. 오늘 키위 재밌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키위 나무위키 잘 보았고요. 다음에 좀 더 재밌는 나무위키 문서로 찾아올 테니까 추천 문서가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 안녕.